부산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진중공업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한진과 조남호 회장이 물러난 지 1년 만인데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자본 잠식에 빠졌던 한진중공업이 그동안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한진중공업 채권은행들이 주주협의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각 관련 구체적 일정과 내용 등은 향후 매각 공고를 통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로 지난해 2월 자본 잠식에 빠졌다가 이후 채권자들의 채무 출자 전환 합의 등을 거쳐 석달 뒤인 지난 5월 한진과 일가 조남호 전 회장에서 산업은행으로 최대 주주가 바뀐 지 1년여 만입니다. 이후 지난해 매출과 수주 금액 모두 1조 원을 훌쩍 넘고 영업이익도 77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의 경영 성과가 채권은행들의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조선건설부문공이 특화된 역량으로 가시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내었고, 아울러 유동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각과 개발도 같이 병행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는 일단 응원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상인은 지역 조선업의 중심인 한진중공업이 매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산업과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조선업 시장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한진중공업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